오늘 이 시간에는 지옥에 대해서 말씀. 무시라. 자, 지난번에 어느 분이 그 천국에 갔다 왔다 하는 얘기가 뭐냐? 그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고, 왜? 우리의 생명이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있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생명이지. 그래서 생명이 나가면 우리가 죽고, 죽는 거지. 혼이 있는데 혼이 나가서 죽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혼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영혼 사실 영혼이라는 말이다. 이 영혼이란 말은 사실은 이게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사실 이 영은 뭐예요? 이게 무슨 자예요? 비우자. 그다음에 이게 뭐예요? 예, 이 세 분이란 세 사람이란 뜻이에요. 예, 입이 세 개다. 그 말은 그래서 비는 성령이 비처럼 내린다 하는 그런 뜻이고 성령의 뜻입니다. 아, 그다음에 이건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이 성령의 삼위일체 성령의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건 공 일하신다네요. 그렇죠? 누구에게 일하신다? 사람들에게 일하신다. 그래서 이 영자가 아주 좋은 글자예요. 좋은 글자인데 이제 이 영자에서 이 삼위일체의 성령의 하나님을 제거해버리면 뭐가 돼요? 이 우에게 남은 뭐만 남아요? 예, 이게 뭐예요? 그게 무당이라는 말, 무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성령이 아닌 귀신의 영들이 잡신의 영들이 인간에게 일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한자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도 한자는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이 그 개념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영어로는 이 영을 뭐라 그래요? 스피릿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영입니다. 영. 그 다음에 혼은 뭐냐? 혼은 여기서 영어로는 소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스피릿, 소울 이 두 단어가 달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 그러면 스피릿 소울 이렇게 돼. 그 미국 사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 무슨 말이 그런 말이 다 있냐고 그래. 근데 우리 동양에서만 이게 이상하게 접목이 돼 버렸어요. 사실은 영은 영이고 혼은 혼입니다. 그래서 한자로는 어떻게 돼 있냐면 맞나? 응? 나와서 써봐. 아아 이게 돼 있나? 아닌데. 응? 안에 이거 이런 게 있어? 이건 무슨 뜻이야? 응?
자, 자, 이거 무슨 글자 이거? 그렇죠, 귀신이란 겁니다. 이건 뭐예요? 운한다는 거, 운운한다,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말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과 마귀가 이게 합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동양에서는 귀신이 하나님인 척하고, 하나님 척하고 하나님 노릇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이란 말이 생겼어요. 그러나 이 그 두 단어는 사실상 합칠 수는 없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혼 그러면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사용되는 혼이라는 단어는 정신이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구 박사의 혼이 담겼다. 이 책 속에는 이상구 박사의 혼이 담겨 있다. 그건 이상구 박사의 뭐예요? 정신, 이상구 박사의 교훈, 가르침 이런 것들을 사실 혼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상구 박사가 갑자기 그 뭐 개똥수 공장을 차렸다. 공장 차리는데 이름을 빌려주고 10억을 받았다. 그럼 그때는 이상구 박사는 자기의 혼을 뭐요? 팔았다. 즉 자기가 이때까지 지켜오던 가르침, 사상, 정신을 뭐요? 팔아먹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혼을, 그래서 혼이라는 것은 인격이요, 사상이요, 정신이요, 교훈이요, 가르침이요. 이런 것을 우리가 혼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귀신이 운운하는 혼은 뭐냐 하면은 사람이 죽으면 뭐예요? 몸을 빠져나가서 그래서 귀신이 돌아다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사단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혼이 있다. 그 혼이 나가면 너희는 죽는다. 그래서 우리가 혼나볼래 그러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이 동양 사회에서 잘못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혼이 나가서 하늘나라에 갔다가 왔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것은 사단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 라고 믿지를 못하게 하기 위하여 마치 혼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살려놓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시키기 위하여 그런 일을 자꾸 벌이는 거예요. 이상한 꿈을 꾸게 하고 그래서 내 혼이 빠져나가서 하늘나라에 갔다 왔다 이런 생각을 하도록 합니다. 하여튼 그 혼이라는 말이 있음으로 해서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옥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지옥이 있으려면 첫째, 사람이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 네? 안 죽어야 되죠. 죽어버리면 흙이 돼버리면 지옥 필요해, 안 해?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너희들은 혼이다, 그래 놓고, 즉, 죽어도 너희는 절대로 흙이 되지 않고, 뭐예요? 혼으로서 존재한다. 그렇게 설득을 시켜 놓고,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된다.
안 착하게 안 살면 뭐예요? 죽어가지고 네 혼이 몸은 여기서 없어질지 모르지만 혼은 아직도 살아가지고 지옥에 가서 영영 뭐예요? 죽지 않고 불탄다 그래서 왜? 살아있을 때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해시켜서 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 사단이 만들어 놓은 허구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는 지옥이라는 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지옥은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지옥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생명을 줘서 살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왜 우리가 거부했기 때문에 거두어 가신다면 우리는 뭐로 돼버린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만들라고 우리를 창세 전에 이미 뭐요? 구원하시고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우리를 흙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꾸 우리의 그 흠을 없애주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자꾸 교육시켜서 거룩함을 회복시키고 싶어서 우리를 구원 이미 창세전에 구원을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지옥이라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예수님도 지옥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지옥이 없다 이렇게 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옥이란 건 없다라는 말은 사실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혼이 가서 영영 불타는 그 지옥은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왜? 생명은 혼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몸은 뭐예요? 흙이 돼버린다. 그래서 그런 혼이 없다면은 영영 불타는 죽지 않는 혼이 영영 불타는 그런 지옥은 없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옳은 말이에요. 그러나 무조건 하고 지옥이란 거는 뭐예요? 없다. 그러면 그건 틀린 말입니다. 아시겠죠? 지옥은 있어요. 근데 지옥이란 것이 도대체 뭐가 지옥이냐? 이거를 알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옥이란 게 뭘까? 여러분, 성경에 주기도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나라가 뭐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나라가 임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늘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나라가 임하라면 어디에 임하라는 말입니까? 그렇죠,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천국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옵시며 그래서 그 천국을 우리의 마음에 임하도록 하는 일은 그 뜻은 이미 하늘에서는 뭐예요? 이루어졌다. 자,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그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하는 뜻은 뭐예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지셨다. 언제? 그게 창세전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마음 속에 하늘 천국이 임하고 싶어 하는 그 뜻은 이미 하늘에서는 이루어지신 것처럼
이 뭐예요? 땅에도 이루어지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도 천국이 임하게 하시옵소. 그것은 하늘나라에서는 이미 이루어졌는데 땅에서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땅에 천국이 임하라 이 말인데, 그렇죠? 우리의 마음속에도 천국이 임하고 땅에도 뭐예요? 천국이 임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이미 뜻이 하늘에서 그 뜻은 이루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도 이루게 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라라는 말은 하늘이 임 하늘 나라가 임하게 하라 해주세요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 천국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루어져요? 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즉 창세전 구원을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이루어진 거고, 온 세상이 다 받아들인다면 이 땅에도 창세전에 이루신 천국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죠. 그러면 이 땅은,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럼 뭐 때문에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며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은 이 땅하고 우리의 마음속이 지옥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우리의 마음속 지옥이 아니에요. 지옥이죠. 맨날 밉고 섭섭하고 네, 시시각각 그렇죠. 분노가 불타고 그렇죠. 왜 이 땅이 지옥이에요? 왜 우리의 마음속과 이 땅이 지옥이에요? 네?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들이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네? 지금 우리 지구상에는 이 사단이 와 있어 안 와 있어? 와 있어. 사단이 와 있지 않다면 이 땅은 뭐가? 천국이나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사단이 와 있기 전에는 이 땅은 뭐가 같았어요? 에덴의 동산과 같았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사단이 아직도 인간을 유혹하지 뭐예요? 전. 즉 인간이 오직 하나님만을 알고 있을 때는 천국이었어. 그렇죠? 그런데 인간이 뭘 받아들여 버렸어요? 사단이 말하는 하나님 너무 지독하지 않냐? 그 맛있는 과일, 그렇게 나무가 각종 과일이 그렇게 많은데 그 뭐 수천 그루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그루도 못 먹으라 했다며. 그랬더니 이브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심한 건 아니고 우리를,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신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인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는 그 진실을 부인해버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되었다. 그것이 죄의 시작이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니까 이때까지 하나님 소리만 나면 뭐예요? 아, 하나님 오신다 하고 즐거웠던 게 이제는 하나님 소리 나니까 뭐예요? 전에 온다. 그게 지옥이 돼. 천국이 무엇으로 변한 거예요? 지옥으로 변. 그 지옥으로 변한 이유는 사단이 속여서 이것이 우리 속에는 거짓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더 이상 마음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더 이상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뭐 하게 돼? 피하고 두려워하게 된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단이 넣어준 두려움, 그 조건적 사랑,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그거를 제거하고 다시 하나님의 생명, 무조건적인 사랑을 집어넣어주기 위하여 창세 전에 예수님이 피 흘리고 돌아가셔서 구원하셨다. 그것을 믿어달라. 자,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어. 그래서 이 온 우주에 지옥은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만 사단이 어떻게 해요? 사단이 존재하도록 허락을 받은 곳이 여기요. 그러면 성경에 그런 말이 있느냐? 그렇죠? 성경에 그런 말이 있느냐? 그걸 한번 찾아봅시다. 아, 베드로 후서 2장 4절. 자, 하나님이 2장 4절 범죄한 천사들을 여기에 지금 용서치 아니하시고 그랬는데 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뭐예요? 지키게 하셨으며. 이야, 아주 인상 좋아요, 나빠요? 아주 나빠요. 천사장 루스벨이 죄를 지었어. 죄를 지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사장 루스벨이 죄를 지은 건 뭐냐 하면 천사장 루스벨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옆에서 보니까 인간에게나 모든 천사들에게 피조물들에게 완전히 무엇을 줘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아, 근데 이 천사장 루스벨은 천사장이야. 하나님 예수님 다음에 자기야. 자기인데 하나님은 다 자유를 줘. 그리고 죄가 많은 곳에 뭐요? 은혜가 더하고. 그런 분이야. 원수도 뭐요? 사랑하고. 루스벨이 볼 때 이래 가지고는 앞으로 자기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천사나 인간들을 어떻게 섬기려고 해.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니까 사랑을 주는 것, 섬김을 받는 것보다는 뭐예요? 섬기는 것이 행복하다. 그래서 생각해. 아, 그러면 내가 저 인간들을 맨날 섬겨야 되나? 그래가지고 내가 행복할 수가 뭐예요? 없겠는데. 나는 행복의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저 인간들이 나를 뭐예요? 아, 그리고 다른 천사들이 내가 천사장이니까 다 그들이 나를 섬길 때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하나님과 천사장 사이에 행복의 길이 어떤 길이 행복의 길이냐 이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어. 하나님은 섬김을 섬기는 것이 행복하다.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 행복하다. 하나님 말이 맞지 않아요? 근데 루스벨은 아, 이거는 곤란하다. 마음대로 자유를 주면 자, 누군가가 하나님을 반대할 거고 그러면 하나님은 또 뭐예요? 무조건 사랑으로 또 용서할 거고 그러면 죄를 더 지을 거고 그러면 또 용서할 거고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우주 정부는 어떻게 돼요? 혼란 상태죠. 루스벨 말 맞아요, 맞아요. 루스벨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것은 자기 생각이 맞기 때문에 그래요. 루스벨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 파라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찬성하기가 뭐예요?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김정은이가 살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왜? 김정은이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그것이 루즈벨트 싫은 거예요. 우리도 싫어 안 싫어? 우리도 싫죠. 그 우리도 아직.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구나. 죄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십자가를 보면 그 십자가는 김정은이한테도 적용이 돼 안 돼? 적용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 우리 생각이 틀렸구나. 이렇게 될 때 그래서 그 감동을 받고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점점 변해갈 수 있다. 그 점점 변해가는 것을 성화라고 그래. 그 성화는 언제 일어나느냐? 내가 구원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였을 때. 그때부터 아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루스벨이 이제 천사들한테 설득을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이거 이 우주 정부는 엉망이 되고 통제불능이 되면은 이게 다 무너져.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이렇게 나가다가 문제가 심각해지겠습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루스벨아, 내 말이 맞다. 제가 많은 곳에 사랑을 주고 끝까지 섬기면 모든 것이 천국이 유지가 된다. 루스벨아,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총대를 메고 하나님을 반대했다고 했다. 하나님 저 사랑할 거죠? 물론이지. 그럼 제가 더 막 하늘나라 쳐들어도 그래도 사랑할 거죠? 그럼 하늘나라가 어떻게 유지됩니까? 하나님, 네 생각도 일리가 있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니야. 네처럼 그렇게 하면 결국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돼? 다 죽어. 스트레스를 받아. 그러니까 뭐요? 착하면 잘해주고 나쁜 짓, 말 안 들으면 뭐요? 혼내주고 루스벨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니처럼 그렇게 해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너를 전부 무서워할 거고. 그러면 뭐요? 무서워하면 다 위선자가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니처럼 그렇게 하면 다들 이기주의가 돼. 왜? 다들 섬김을 받으려고 할 테니까. 그러면 그것이 지옥이야. 루스벨이. 제가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보다 제 생각이 옳거든요. 하나님 생각대로 하면 이것도 지옥입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끝내 승리하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왜? 특히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동의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아파 지금 병이 있어. 아시겠죠? 병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필요하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니까 모든 인간에게 생명을 뭐예요?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감동을 받고. 그것의 전쟁이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조건적 사랑을 주장한 천사들, 루스벨에게 천사장 루스벨에게 동의한 천사들을 여기 이제 용서치 아니하시고 이 나무 새끼들은 나 용서 못 하겠어. 그게 아닙니다. 자, 요거 용서치 아니하시고는 여기 해석이 좀. 우리가 용서치 아니한다는 말은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무슨 뜻이에요? 벌 준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니까, 또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분이니까 벌을 주실 수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 줘서 암 걸린 거 아니라, 아시겠죠?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자, 이 번역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하니까 벌써 이 번역은 하나님이 천사들도 죄 지으면 용서하지 않고 뭐예요? 지옥에 던져버린다. 그런 해석이 돼버려.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뭐 우리 성경 번역자들은 범죄한 천사들 용서 안 하고 지옥에 팍 던져버렸다. 벌 줘버렸다. 이렇게 오해하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이 해석이 잘 맞아떨어져 안 맞아떨어져? 이 해석 그대로 읽고 뭐 그럼 그래야지. 그런 생각 가지고는 병 낫기 걸렸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거를 내가 좀 잘 밝혀야 되겠다. 용서치 않아요.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뭐예요? 도망 못 가게. 여러분. 하나님, 뭐하려고 이래요? 하나님이 벌 주시려면 이럴 필요 없어. 왜? 이 천사들은 이제 이 범죄한 천사, 악의 천사들은 하나님하고 뭐요? 분리를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생각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 천사들 없어져 버려. 왜?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생명을 주니까 천사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루스벨과 루스벨을 따른 천사들이 우리는 하나님 생각하고 동의하지 뭐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확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지금 뭐를 주고 있어? 자,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고 있을 때 나는 안 받겠다. 그럼 하나님이 줄 수 없어. 그럼 하나님 안 주면 어떻게 돼? 즉시 죽어버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천사들이 없어지는 것을 하나님 싫어해. 그러니까 얘들을 어떻게 해? 일단 살려놓고 보자는 거죠. 자, 근데 천사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거부하고 등을 싹 돌려버렸어요? 안 돌려버렸어요? 등을 돌려버렸는데, 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이유는 뭐예요? 응? 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천사들도 이럴 줄을 뭐요? 알았어. 그래서 이러기 전에 죄를 지어도 안 죽도록 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안 죽는 거야. 안 죽으니까 까불어 쌓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안 죽네 이렇게 된 게 왜? 뭐는 모르고 창세 전에 그럴 줄 알고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얘들에게도 뭐를 준 거요? 네. 그러니까 창세 전에 구원을 하셨다는 것을 알면 천사들이 안 죽고 살아있는 이유도 창세 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때문에 안 죽고 살아있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사단.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루스벨이 살아있어. 왜? 생명 주고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근데 루스벨은 그거를 믿고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런데 그러니까 나중에 끝에 가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루스벨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슬픈 거야. 안타깝고. 자, 그래서 그들을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이거 무시무시해. 그래서 이거를 조금 우리가 이제 킹 제임스로 봐야죠. 자, 여기 보면 지옥 나오죠, 그렇죠? 지옥으로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던졌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건 어둠이라는 것은 왜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이런 일이 생기면 캄캄한데 어두운 데를 만들어 가지고 죄 짓는 천사들과 얘들을 그 어두운 곳으로 감옥 속에 집어넣는 게 감옥을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우주에는 하나님은 빛이세요. 빛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모든 공간은 밝아 안 밝아? 빛으로 찬. 생명으로 가득한. 근데 지금 우주에 어둠이 생겼어. 어둠이 어디에 생겼어? 루스벨의 마음속에 생겼지. 천국에 살고 있는 루스벨의 마음속에 뭐가 생긴 거요? 지옥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지옥의 시초는 어디에서 생긴 거요? 루스벨의 마음에서 지옥이 생겨난 거야.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돼야 이게 옳은 말이야. 하나님이 무슨 뭐 영원 전부터 지옥을 만들어 놓고 불타도록 만들어 놓고 저 봤지 너희들 못되게 굴면 저기 저 봐 던져서 영영 태워버릴 테니까 그게 아니야. 지옥이 드디어 생겨난 거야. 응? 루즈벨의 마음속에. 그래서 루즈벨은 자, 여러분. 조건적 사랑은 나한테 잘해줘야 사랑하고 잘해주지 않으면 뭐예요? 미워한다. 그렇죠? 벌준다. 그럼 그것은 이기심이요. 그렇죠? 이기심은 욕심이요. 욕심은 경쟁하게 만들어. 경쟁해서 지는 놈은 질투하고 증오해. 이기는 놈은 행복해? 안 해. 행복하니? 이번 이긴 놈은 폼 잡아. 외식하게 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볼 때는 조건적 사랑은 엉망이야. 이건 지옥이야. 지옥이 아니요. 그렇다고. 사단의 마음 속에. 그러니까 조건적 사랑이 옳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그건 지옥의 형세다. 인간이 여자가 사단의 말을 듣고 아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지 않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그 인간의 마음 속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어둠이 들어오고 지옥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리시킬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얘들을
얘들의 마음속에도 다시 빛을 뭐요? 넣어줘서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어떤 장소를, 공간을 뭐요? 공간을 뭐 하셨다? 리저브드. 아시겠죠? 가두었다가 아니고 리저브란 말 무슨 말이에요? 자, 자, 이제 여기 가면 영랑호, 영랑타워라는 이제 거기 이제 거기 올라가면 꼭대기 20층 꼭대기 올라가면 속초 시내 바다도 보이고 영랑호수도 보이고 참 아름다워요. 근데 거기에 자리가 잘못 얻어 걸리면, 시내 쪽으로 얻어 걸리면 별 볼 일 없어. 그래서 가기 전에 거기는 뭐 밥 먹으러 간다기보다는 뭐예요? 가서 이제 다, 이야, 아름다워 경치가. 가기 전에 저는 맵 그게 테이블에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테이블이 제일 좋은 자리냐. 그래서 딱 보니까 27번, 28번, 29번이야. 그래서 전화를 해, 우리 본부장에. 여보세요. 뭐라 그래요? 28번이나 29번 테이블을 예약해 주세요. 그게 리저브입니다. 좋은 말이 아니에요.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 이거 보고 은혜 받았어. 왜? 우리 성경은 집어 던져 쳐넣었다. 지옥 캄캄한 어두운 구덩이에 뭐요? 쳐넣어버렸다. 이런 감을 주지만은 실제로 원어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한 장소를 마련해 주셨다. 박수. 자, 그러면 박사님 말이 진짜 맞는가 한번 봅시다. 진짜 그런 게 맞는가? 베드로 전서 참. 제 공부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이런 게 또 있을까? 이게 이제 저는 이렇게 좋은 뜻으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려야 여러분이 감동이 되잖아. 그래야 여러분 유전자 켜지잖아. 그 켜가지고 병 낫게 하려고 제가 얼마나 뒤지고 파는지 아세요? 그러면 이게 진짜로 좋은 뜻에 사용되는 말인가를 확인해야 되죠. 그렇죠. 왜? 그냥 이런 거 확인 안 하고 지나가면, 에이, 장군 박사는 뭐 맨날 다 자기 생각대로만 자꾸. 그래서 자기 말 안 들으면 뭐 안 되는 줄 뭐 그렇게 뭐 얘기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이 한 분 있어가지고 참 힘들었는데. 보세요. 여기 보면 리저브드 나오죠. 그렇죠? 예? 리저브드 나와요. 예. 자, 이 리저브드는 누구한테 리저브 했겠냐? 리저브드 뭐라고요? In heaven. 천국에다가 자리를 예약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저브는 예약이라는 말이 맞아 안 맞아? 어떤 사람인데? 좋은 사람들. 자, 보세요. 이거를 한국말로, 영어는 어려우니까 한국말로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뭐대로? 긍휼대로, 그 풍부하신 사랑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그 우리는 착해 안 착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망 이걸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그렇죠 흙으로 돌아가지 뭐요 않고 더럽지 않고 흠이 있었는데 흠이 없게 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을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기업, 왜 기업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고 이게 유산입니다. 상속. 그래서 그런 영원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천국을 뭐요? 상속으로 받아서 그 손을 이어나가게 하시니 곧 그게 누구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뭐요? 아, 간직, 요 간직하신 것이라가 리저브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왜 아까는 간직하신 것이라고 보소? 영어 성경은 범죄한 천사들을 들에게 어떤 공간을 예비하고 간직해서 보냈다고 안 쓰고 여기는 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 성경 원문은 다 같아. 범죄한 천사들에 대해서 쓸 때도 간직했다고 써. reserve. 그런데 우리 한국말 성경은 이게 좀 불공평해. 그렇죠? 범죄한 천사들은 쳐넣었다고 쓰고 착한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하늘나라를 잘 간직했다. 간직했다는 번역도 이게 좋은 번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잘 뭐예요? 예약해 두셨다. 이렇게 해야지. 예. 자, 보세요. 간직한 것이라죠. 그렇죠? 그 요거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리저브다네.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범죄한 천사들을 위해서도 잘 예비해 두셨고 착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뭐요? 예비해 두셨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해. 하나님의 사랑은 역시 죄가 많은 곳에 뭐요? 은혜를 더하는. 그래서 이런 것을 그러니까 리저브라는 말은 쳐넣었다는 말 아닙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단도 착한 사람 대하듯이 대하신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베드로 후서 2장 4절은 봤고, 자,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같은 얘기입니다. 또, 루스벨이, 천사들이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뭐요? 떠남. 아, 여기 보니까. 루스벨과 악한 천사들이, 자기 처소가 어디? 하늘나라인데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버렸대. 나는 여기 못 있겠어. 왜 못 있겠어? 생각이 달라. 떠나. 하나님이 쫓아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떠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이 다른 데 가서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 그럼 난 여기 못 살겠어. 떠나. 그래서 우리끼리 있을 곳을 좀 마련해 주세요. 하나님 그러자. 너희들 여기 있기 힘들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곳을 예약해 주셨어. 그래서 이곳에 보내주셨어. 왜? 천사들이 뭐 하려고 하니까? 떠나려고 하니까.
야, 짝짝 박수. 그러니까 자꾸 이놈의 새끼들 너희들은 말이야 죄를 지었으니까 나가 이 새끼들 이렇게 상상을 하면 안 된다. 범죄 자기들의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 처소를 뭐요 떠났어. 떠나니까 같이 못 살죠. 그러니까 성경을 쭉 공부를 해보면 이 조건적 사랑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천국 문을 열어놓고 뭐예요? 들어오세요 해도 안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왜? 밖에서 아내를 들여다보니까 자기 분위기하고 너무 달라. 자기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인데? 이런 분위기인데 저 안에 보니까 뭐예요? 저 안에 보니까 밥 먹을 때 보니까 수저가 막 이렇게 길어. 아시겠어요? 왜? 보니까 전부 떠가지고 다른 사람 먹여줘. 그러니까 이 조건적 사랑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항상 섬김을 뭐요? 받고 싶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럼 내가 왜 떼먹어요? 난 저기는 안 간다 이거야. 그래서 들어오라 해도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쫓아내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면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뉴스타트에 와가지고 강의 한 두세 번 들어보고 뭐예요? 못 있겠다. 이건 뭐예요? 말도 뭐예요? 안 돼. 우리 인순 씨는 들을 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예. 예. 자, 떠나는데 여기도 보면 뭐예요? 그래서 그 천사들을 큰 나라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뭐예요? 흑암에 가두셨다고 하잖아. 가두셨다. 그럼 이 가두셨다가 진짜 맞을까? 아니겠죠,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대로는 아닙니다. 자, 볼까요? 뭐라고요? Reserved. 네, reserved. 그렇죠? Reserved.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 성경 보면 너무나 조건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 이거를 이대로 읽고 있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 무섭다. 하나님 당연하지. 그런 새끼들 뭐예요? 확 어둠 속에 쳐넣어가지고 가다 빨아야지. 그 다음에 여기 또 한 가지 더. 저는 이거 공부하면서 어떻게 했게? 과연 리저브 막 그렇지. 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어둠에 쳐넣어서 가둬버렸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을까요? 그러면 기분 안 좋고 뭐야? 그래, 그런 새끼들은 쳐넣어서 가둬버려야 돼. 그러면 내 품성이 어떻게 변할까? 조건적으로 변해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20년, 30년, 40년 믿어도 끝까지 뭐라 그래요? 그런 놈들 벌줘야 돼. 그리고 그런 세상에 지금. 그러니까 지옥이 뭔 줄을 뭐요? 몰라. 그런 놈들을 지옥에 보내고. 그것이 아니 오늘 우리 공 아가씨가 안 보이네. 응? 응? 지옥불에 들어갔나?
사단이 또 여기에 지옥을 임하게. 자. 아.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하나 제가 설명 안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 심판 때 구덩이에 어두운 지옥에 던져. 그러면 지옥이 어디예요? 여기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사단이 있는 이곳이 지옥이라고. 불러 안 불러? 여기가 지옥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원히 불다고 그런 데는 없어. 있을 수도 없고. 여기가 지옥. 우리가 지옥에 사니까 병이 들지. 그렇죠? 자,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어떻게 지키게 하셨다.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도망가기만 가봐라. 감금하고 구속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제가 안 그럴 것 같은데. 이 지키게를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여기는 이제 지키개가 뭐냐면, 참 이것도 은혜로운 거예요. 지키개가 뭐냐면, 감금한다든지 구속한다든지 이런 뜻은 없고, 이제 헬라 말로 제가 조사해봤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잘 보호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보호 관찰하고 있다는 뜻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래야만 리저브라는 말과 통해요, 안 통해? 뜻이 같이 통하지. 보호하고 있다는 뜻이. 자, 그러면 자, 이제 지옥이 여기라는 것은 분명히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로 가서 뭐네요? 땅은 지구는 형체가 뭐요? 없어. 지구는 아직 창조되기 전이다. 땅은 형체가 없고, 그 다음에 이 땅을 만들 지구를 창조할 그 공간은 공허하며 어둡다. 어둠이 있다. 누가 와 있어 여기? 아, 사단이 와 있어. 그래서 어둠. 그러니까 지구는 사단이 와 있는 그 지옥 속에 지구가 뭐예요? 창조됐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여기서 땅을, 지구를 창조하십니다. 지구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지구에다가 누구를 창조하세요? 아담과 이브를 창조합니다. 참, 아담과 이브, 참, 팔자도 뭐요? 고약해 하네. 예. 네. 이 아담과 하와만이 사단이 와 있는 이 지구에 창조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에 살게 됐다. 지옥에 살게 됐지만, 여러분, 했지만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이 지옥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창세 전에 주신 구원을,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지옥 안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천국, 그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런 아름다운 소식을 주위 이웃들에게 자꾸 전하면 그 천국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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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왜 이거를 배우는 게 여러분에게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무의식 했죠. 95%의 무의식. 여러분의 95%의 무의식을 어떻게 해요? 이게 깨끗하게 해야 돼. 왜 무의식 속에는 지금 지옥, 하나님, 벌받아, 두려워, 이게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을 안 해도, 의식적으로 생각을 안 해도 그런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무서워. 이거를 점점 씻어내야 된다, 이거지. 아시겠죠? 점점 씻어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뇌세포에, 옛날에는 하나님 그러면 천벌, 천벌 크면 뭐예요? 지옥.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뇌세포를 봐도 하나님을 인식하는 뇌세포. 뇌세포는 이렇게 꼬리가 있어요, 항상. 예. 예. 이건 하나님을 인식하는 뇌세포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인식하는 뇌세포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짧은 꼬리, 긴 꼬리 이렇게 돼. 그러면 이 뇌세포는 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뇌세포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 이 뇌세포의 연결을 시냅스라고 합니다. 시냅스. 연결이 돼 있어. 연결이 되는데 이건 뭐냐면은 지옥을 생각하는 뇌세포예요. 그래서 천벌을 인식하는 뇌세포고 이 천벌을 인식하는 뇌세포는 그 천벌은 뭐예요? 지옥이야. 그래서 하나님 크면 뭐예요? 천벌 주시잖아. 그럼 천벌 주시면 지옥으로 보내잖아.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 뇌세포는 뭐게? 두려움이에요. 그럼 무섭다. 이렇게 돼요. 이게 쫙 시냅스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건반사 회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 뭐요? 두려워. 그게 조건반사예요. 왜? 시냅스가 연결이 되죠. 왜? 우리가 옛날부터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새롭게 확실하게 야 그렇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러면 여러분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그래서 이 시냅스를 형성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전자 깨달으면은 이 시냅스를 떼요. 그래가지고 점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뭐예요? 점점 약화되고 시냅스가 사라지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 그런 뭐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창세적고 얼마나 좋아. 이래가지고 감사와 기쁨이 하나님의 그러면 감사와 기쁨이 기쁨을 느끼는 조건반사 회로가 형성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새로운 조건반사 회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감동이 되면 꺼진 유전자들이 팍 켜져가지고 암세포 못 죽이던 T세포가 암세포를 뭐예요? 죽일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암이 나을 수 있게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하신다는 말이 맞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부디 진리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요? 자,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하리라? 지옥불의 두려움으로부터. 아시겠죠? 맞아요, 맞아요. 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제 진리를 아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유롭고, 그러니까 이 남양우 이재숙이가 주책 없이 떠들어댄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기쁘다 이제 기쁘다. 그래서 내가 기쁨이 실제로 내 속에 있어야만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뭐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기쁘게?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이런 새로운 진리가 뭐예요? 꼭 필요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뇌 속에 새로운 기쁨의 회로가 형성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천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우리 모두 사랑하고 도와주며 사랑의 천국 이루세. Beautiful. Wonderful.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천국이 되었습니다. 천국이 되었습니다. 잡고 우린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천국이 되었습니다. 모두 찬양하며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나누세. 주의 사랑을 나누세. 우리 모두 사랑하고 도와주며 사랑하고 도와 사랑의 천국 이루세. 사랑의 천국 이루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착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만 천국에 보내줄 줄을 알았나. 그러면서 불안해하고 혹시나 아니면 저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지옥이 어떤 곳인 줄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 지옥에 태어난 이유도 우리가 앞으로 깨달아야 되겠고 정말 앞으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지옥 속에 창조하셨나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 우리들과 함께하여서 이 진리가 더 깊이 확실하게 이해될수록 우리의 두려움의 시냅스, 두려움의 내 속의 회로는 사라지고 정말 기쁨과 감사의 회로가 남아서
그야말로 영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치유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